우리 라이온킹 가족들 잘 자네요. 자주 심바 저기 티몬 날라. 여기는 스카와 품바. 오늘 저기 보면 이제 전자무기 양을 타놨죠. 그리고 이제 선풍기도 도는데 점점 더워지는데 너무 약해요. 그래서 우리 품바가 일어났네. 어머, 어디 갔지? 친구 찾나? 날라를 찾아가나? 품바야, 아직 더 자고 싶어. 하품하고 우리 심바 달려가는 듯한 모습으로 자고 있어요. 스카, 미안하다. 스카라고 지어서. 귀타도. 네, 전자무기양을 피워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풍기를 작은 걸 이제 전부터 달았는데, 잘못 봤어요. 제 얘가 티몬이고 저기 저놈이 품바였네. 어쩐지 저기 훨씬 크더라. 미안해. 너무 많아서 나도 헷갈려. 자, 이제 스카 옆을 뒤집고 이제 같이. 뭐야. 얼른 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날라는 무슨 꿈을 꾸나 봅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니? 선풍기는 처음부터 달아놨는데 너무 약해서 제가 이제 좀큰걸 달아놨어요. 보시죠, 한번.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자동차 엔진 과열되면 어떻게 달아보려고 폐차장에서 에어컨 팬을 가져온 게 있어요. 이게 산타평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커서 맞질 않아가지고 놔뒀던 거 쓰려고 단지. 피스로 받고 작업 과정은 생략하겠어요. 간단한 거니까. 피스로 받고 줄을 고정시켜서 요건 이제 왔다 갔다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요 각도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요거까지 오늘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아주 이제 우리 설화가 아주 시원해요. 요 구멍을 통해서 바람도 의외로 많이 들어가고. 이불은 걷어 내버렸습니다. 더워서. 애기들은 이렇게 자고 있고. 깨워서 같이 놀고 싶은데, 제가 미안해서 못 깨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일을 좀 했습니다. 설아가 시원한지 여기에만 계속 있어요. 저도 저기 앉아보면 엄청 시원해요. 일어났다. 우리 심바가 일어났다. 다시 누웠네. 다시 자네요. 저도 여기 앉아있으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오늘 몇 가지 일을 했습니다. 얘들아, 잘 자라. 이따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보자. 다리 밑에서 벌써 저 거짓말 머리에 들고 품바. 아유, 품바 정말 곰 같다 너. 품바야. 스카 봐라, 스카 봐. 앉아서 저쪽 좀. 지금 젖달라 그런 거야.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신바야, 아이고 우리 신바. 신바 엄마 절로 갔다. 빨리 가라. 자, 누가 더 가도 빨리 가나. 우와.
얘 봐요, 얘 신발 봐요. 바닥에 발톱으로 긁히게 되는구나. 팀원. 아, 얘가 품바구나. 제가 팀원이구나. 누워버려. 살아, 그냥 누워. 그렇지. 아, 그렇게 누워. 그래서 밑에 쪽에 있는 젖꼭지도 노출을 시켜야 너가 편하다.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놓자. 젖꼭지 떨어지겠다. 우리 17차 저녁이던가 8차 저녁이던가 야, 참. 야, 참. 치열하다, 치열해, 진짜. 와. 네, 자주가 일로 와 있는데. 이게 모기가 이렇게 이제 저녁이 되면 바글바글했었는데 전자모기약을 피워놔서 그런지 없어요. 정말 좋아졌어요. 이제 여름에 새끼나시는 분들은 저렇게 전자모기약을 하나 피워두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선풍기도 있고 저게 40 10시간씩 48일 가니까 저는 하루 종일 틀어놔야 되니까 만 20일 가겠죠. 그리고 나서 또 바꿔 끼우지 뭐.
48일이면 얘네도 이제 엄마 곁을 떠나야죠. 이제 한달 정도 있다가, 한달 정도 있다가 이제 또 떠나야지 다. 같이 다 키울 수도 없고. 좋은 주인들 만나서 가야지. 개들을 보면 그 젖대를 때 새끼를 떨어뜨리기 싫어서 굉장히 애착이 많은 어미도 있고, 그냥 뭐 전혀 뭐 남남인 것 같은 어미도 있고, 개를 키우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얘는 설아는 어떨런가 모르겠어요. 치타 같은 경우는 새끼를 분양을 해버리고 나서 얘가 한 꽤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새끼 찾아서 막 그렇게 낑낑대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고, 작두나 뭐 빠꾸나 이런 애들은 왜 그래 왜 이래 왜 이래 야 왜 이래, 빨리 돌린 게 아니에요. 이건 빨리 돌린 게 아닌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와 나도 놀랬다 야. 이 빨리 돌리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목소리 들리죠? 예, 더빙할 것도 아니고. 오. 지진이 온 줄 알았다, 야. 신바. 걔네들은 뭐, 그냥, 무덤덤 했었고, 치타가 좀 유별 났었고, 그 전에, 천둥이. 이제, 우리, 이제, 번개, 천둥 번개는 제가 이제 많이 쓰는 이름이라서, 그 전에 천둥이도, 애착이 좀 있었고, 네, 그랬었습니다. 야, 무슨 일이 있었지? 갑자기 막 그냥 바들바들 떨듯이 그냥 먹어버리네. 배가 부른가? 슬슬 나오네. 툰바 나왔고, 스카가 나왔고, 배가 부른가 봅니다. 이제 먹었으니 좀 놀아야지. 티몬도 이제, 아유, 누워서, 하품하고 있고요. 와, 우리 툰바가 정말, 정말 커요. 네, 아직도 꿋꿋이 먹고 있는 우리 자주와, 자주입니다. 예. 신바도 다 먹었는지 이제 여기 나왔어요. 팀원하고 이제 놀고, 자주만 먹고 있어요. 우리 제일 작은 자주. 와, 이 품바가. 와, 그렇죠. 완전 곰탱이죠. 다 먹었다. 자주만 먹고 있네. 얘는 왜 이런지 몰라요. 얘 지금 저기 신반데 너무 하는 짓이 굉장히 웃겨. 이거 봐. 아니 그냥 저기 저렇게 티몬처럼 저렇게 눕지. 여기 와서 꼭 그렇게 샘이 많은 건가? 날라와. 자, 저기 스카가 놀고, 품바는 또 이쪽, 왜 또 이쪽에서 엄마 젖을 찾니?
신바는 여기 있고. 신바야. 자, 오늘도 목소리 기억해야지. 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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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바야. 자, 우리 신바 얼굴 좀 보여줄까? 저 신바예요. 북극곰 같죠? 신바. 아유, 귀여워. 자, 내 목소리하고 내 냄새를 기억해야 돼, 알았지? 내가 너 주인이야, 이제부터. 아, 알았지, 신바. 신바. 정말, 제가 자주 접촉을 해야죠. 계속 접촉을 하고. 네. 자, 이제 또 놀아. 또 먹, 야, 또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사라가 우리 새끼 관리를 잘하네. 처음인데. 진투들이 새끼 관리를 잘하더라고. 잘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굉장히 귀한 견종입니다. 이렇게 우수한 진투와 또 우선 진돗개가 이렇게 이제 같이 새끼를 냈죠. 이제 요것들은 진돗개라고 보기보다는 진투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네, 귀한 견종들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진투 중에 요런 암컷이 보시면 이제 숫개같이 생겼잖아요. 우리 설아가. 저는 이런 숫개같이 생긴 암개를 좋아해요. 차분하고 강력하고 말도 잘 듣고 이쁘고. 둠바 왜 그래? 똥마렵냐? 설아 이제 똥마려운 것 같은데? 또 자요 얘네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이제 마당에 겨 나오고 뭐 하겠죠.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있으면 되겠다. 아유, 신바가 어딨니? 이게 참, 꼬리를 한번 보면 알 수가 없어서. 아, 여기 있구나, 신바. 신바 여기 있었어. 아우, 아프마느라고. 아유, 아프마느라고. 스카. 스카는 약간 이제 동글동글한. 아, 동글동글해요. 얘는 약간 이제 길쭉하고, 여기 길쭉한 애들이 이제 주둥이가 약간 좀 길죠. 여기 애들보다. 동글동글한 애들은 약간 좀 뭉툭하고. 막 낑낑대면서 저까지 가서 뭐해 임마. 자, 뒷다리 쭉 뻗고 자는 자려고 지금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심바. 자, 또 이따가 보자 얘들아.